배우 정우성과 곽도원이 역대급 브로맨스를 예고했습니다. 영화 강철비로 만난 정우성과 곽도원. 도원이가 떨려서 내 눈을 못 봐요. 곽도원 씨가 정우성 씨 동생이시거든요. 예. 아니에요, 친구예요. 친구예요. 아, 나 얘 눈을 못 떨려. 특히 곽도원은 정우성과 눈만 마주쳐도 설렘을 감추지 못했는데요. 왼쪽이 곽도원 씨고 오른쪽이 지금 정우성 씨인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, 정우성 씨 보니까? 오른쪽은 맞는 것 같아요. 아, 지금 총을 들고 계시는 분이 지금 정우성 씨 같은데. 네, 네. 왼쪽은 어. 누구예요? 곽철우 아닌가요? 곽철우? 네. 나도 모르겠다. 곽도원은 다음 작품도 같이 하고 싶다며 정우성에게 대놓고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. 아, 현장에서 우성 씨하고 연기는 그 배우가 가장 현장에서 가장 짜릿할 때가 이거 주고받고 이렇게 연기가 서로 영혼이 나눠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고 제가 감동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배우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굳이 안 할 이유는 뭐 찾아올래야 찾을 수도 없고 다시 한번 했으면 더 좋을 행복할 것 같아요 배우로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곽도원의 마음을 빼앗은 영화 속 정우성의 모습은 잘생김 그 자체라는 후문인데요 정말 딱 본인 옷을 입은 것처럼 멋있는데. 사이즈 맞췄죠. 그 본인이 딱 이렇게 의상 피팅 마치고 나서 거울 보고 잘생겼다 이런 생각 솔직히 드셨나요? 기자분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느끼신 감정이라면 말리거나 그걸 부정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정우성과 곽도원의 케미와 멋짐이 폭발하는 영화 강철비는 12월 20일 개봉 예정입니다.